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눈익입니다. 테슬라 서비스 센터에 가려고 합니다. 테슬라를 산 지가 1년. 차 수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와이퍼도 바꾼 적이 없고 워셔액도 넣은 적이 없고 에어컨 필터도 안 갈았나? 아무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그래도 1년마다 제가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비스 센터에 예약을 해가지고 그동안 차량 쓰면서 좀 문제 있는 부분들이랑 기타 소모품들 바꿀 수 있는 것들은 오늘 서비스 센터에 가서 교체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테슬라를 1년 동안 사용하면 느꼈던 리뷰입니다. 한 번도 자세한 리뷰를 올린 적이 없었었죠. 일단 테슬라에 대해서 가장 먼저 얘기할 부분은 디자인적인 부분. 제 차 타는 사람들도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가 없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자주 하는데 진짜 그렇습니다. 왜냐면 얘가 있는 구조 자체가 핸들 좌에 와이퍼랑 전조등 있고 오른쪽에 기어봉 있고 음성인식 뭐 호출이라든지 볼륨 조절이라든지 오토파일럿 관련 기능들 차간 간격 조절이라든지 뭐 속도 조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할 수 있고 나머지 없습니다. 진짜 여기서 제어할 수 있는 게 이거랑 태블릿 나머지 부분 있죠. 보통 센터에 뭐 사이드 브레이크 있고 기어봉 있고 한데 그쪽 부분에 수납 공간이랑 충전할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넓습니다. 넓고 뭐가 없어요. 나머지 부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다른 차랑 큰 차이는 없는데 이쪽 부분이 뭔가 휑한 것 때문에 더 뭔가 없어 보이는 그런 디자인, 내장 디자인적인 부분인 한마디로 깔끔. 솔직히 말해서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찹니다. 이 차를 사는데 가장 큰 공헌을 했던 거 아무래도 오토파일럿이겠죠. 오토파일럿 영상 같은 경우는 바로 이 전 영상 올렸던 거를 보시면 나와 있는데 기본적인 거는 오토파일럿 기능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오토파일럿을 켜는 거는 기어 레버를 한 번 내리면 크루저, 그러니까 앞에 차랑 간격 맞추면 속도 조절해야 되는 크루저 컨트롤이 켜지고 한 번 더 누르면 이런 식으로 오토파일럿이 켜집니다. 오토파일럿 끄는 거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를 밟거나 이거를 이렇게 위로 올리거나 했을 때 오토파일럿이 꺼지고요. 이 오토파일럿이 가능한 범주 이상을 핸들을 이렇게 틀면은 크루즈 컨트롤은 남아있고요. 오토파일럿만 꺼집니다. 그래서 총 컨트롤 방법이 이렇게 네 가지. 최대 속도 조절 같은 경우는 여기 설정한 게 기본적으로는 오토파일럿을 켰을 때 도로 제한 속도 기준에 최대 속도가 맞춰지는데 그거에 뭐 플러스 5, 플러스 10 뭐 이런 식으로 프리셋을 뭘로 할지는 설정에 들어가서 설정을 할 수가 있고 이게 최대 속도가 돼 있는 상태에서도 조그가 있습니다. 이 돌리는 이걸 이용해가지고 최대 속도를 몇 가지 더 올릴 수 있을지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차간 간격 있습니다. 차간 간격 앞차고의 간격을 바짝 붙일 거냐 아니면 조금 떼서 갈 거냐 설정할 수 있는데 이것도 1단계부터 총 7단계까지 설정할 수 있는데 거의 한 1에서 3단계 정도 사이를 제일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정도. 이거 말고 추가적인 설정 같은 경우는 여기 안에서 더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딱 하나밖에 안 합니다. 이 오토파일럿 기능이 탑재가 돼 있어요. 거기다가 추가로 FSD라고 돈을 몇백을 더 주고 추가로 플러스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해야 되나? 넣는 기능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말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베타로 진짜 완전 자율주행 시내까지 집에서 그냥 내비 찍으면 그까지 자동으로 가는 그런 기능을 이미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완벽하지는 않기 때문에 사람이 개입을 어느 정도는 해야 되긴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FSD를 구매를 하더라도 시내 자율주행은 아직까지 사용이 불가능하고요. 자동차선 변경 깜빡이만 넣으면 차선 변경을 알아서 들어가서 깜빡이 꺼주는 해주고 고속도로 내에서 정체인 구간인데 옆에는 좀 뚫려있다 하면은 자동으로 차선 변경해서 가는 거 자동으로 진출입하는 거 주행 시에 쓸 수 있는 거는 고정도 있고 자동 주차 기능도 있고 썸원이라고 아까 전에 제가 영상 시작할 때 보여줬던 이 호출하면은 앞뒤로 차 움직일 수 있는 거 그리고 스마트 썸원 이건 차량 호출 기능입니다. 얘가 장애물들 다 피해서 나의 앞까지 차가 오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걸 어디서 쓰냐면 솔직히 잘 안 써요. 솔직히 잘 안 써요. 근데 자랑질할 때랑 가끔씩 뭐 이마트라든지 그런 거 옥상에다가 차를 대는 경우 있어요. 그럴 때 가끔 씁니다. 그 정도? 아 그리고 추돌할 것 같으면은 급제동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다 됩니다. 그리고 내가 운전을 하고 있을 때도 급제동 하는 것도 당연히 인식해가지고 막 삑삑삑 경고도 울립니다. 예를 들어서 옆이라든지 앞이라든지 막 차가 박을 것 같다 이러면은 경고도 다 해요. 그리고 셀프로 드라이빙을 하다가 차선을 침범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40km였나 50km였나 그 이상 달리고 있을 때 깜빡이를 안 넣고 차선을 계속 침범을 하려고 한다 하면은 얘가 경고를 하면서 차선을 이렇게 일정 이상 또 넘어가 버리면 얘가 알아서 이렇게 틀어줘요. 차선 안으로 들어오게. 그거 말고는 자율주행을 켜서 사용을 했을 때 뭐 장애물 같은 거 있으면은 알아서 살짝 이렇게 막 피해서 가고 막 이런 것도 되고 생각보다 그 약간 짜잘한데 다 커버를 시켜주는 느낌? 그리고 풀 셀프 드라이빙 미국에서 지금 사용하는 베타 같은 경우는 진짜 막 앞에서 뭐 사고가 나가지고 뭐 타이어 같은 게 이렇게 막 날아온다
한다 막 이렇게 피합니다. 이 오토파일럿 기능이 테슬라를 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죠. 여기서 살짝 불편한 거, 자동차선 변경 기능을 일단 키면은 자동으로 진짜 안 바꿔줘요. 확인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깜빡이를 미리 넣은 다음에 그 만일에 자동차선 변경을 하려고 하면 한번 컨펌 해주세요 하고 핸들을 약간 흔들거나 조그 같은 걸 돌리거나 조작을 하면은 컨펌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차선을 바꿉니다. 근데 저는 그게 좀 불편해가지고 자동차선 변경 기능을 수동으로, 그러니까 내가 오토파일럿 상태에서 깜빡이를 넣으면 차선 바뀌는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더 좋은 게 이건 깜빡이 넣고 조금 있다가 바로 바꾸는데 컨펌 받는 거는 깜빡이 6번인가? 깜빡인 다음에 바뀌어요. 컨펌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컨펌이 바로 안 됩니다. 생각보다 그게 조금 불편해요. 그 자동차선 변경 추월 기능 중에서도 또 1차선을 계속 달리면 얘가 알아서 밖으로 나가려고 해요. 자동차선 변경 같은 경우도 실선에서는 절대 차선 변경 안 해요. 오토파일럿을 쓰면서 느끼는 거는 웬만한 운전자들보다 운전을 더 정직하고 아주 잘 합니다. 저는 서비스 센터 아이고 수리 접수하러 가야겠다. 짜잔. 정비서, 워셔액 보충 및 하부 기본 점검, 타이어, 공기압 및 뭐 상태 확인 등등 여러 개가 있는데 제가 생각했던 건 아닌데 얼라이먼트가 약간 틀어져 있었대요. 제가 평행 주차 같은 거 하다가 거기를 한 번 개쓰게 타이어 옆으로 이렇게 개쓰게 박은 적이 있는데 휠 쪽에 이렇게 탁 해서 박은 적이 있는데 그때 틀어졌나 봐요. 그래서 저는 이제 13,000km를 달렸습니다. 13,000km 1년 동안 그렇게 많이 탄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기차만의 장점을 알려드리면 가장 큰 장점은 그거죠. 정비하는데 돈이 엄청나게 크게 드는 것들이 거의 없다. 그 와이퍼, 워셔액, 에어컨 필터, 브레이크 패드도 이게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전기 부릉부릉 하는 거 그거 때문에 브레이크 자체를 많이 안 쓰거든요. 엄청. 그래서 브레이크 패드 교체 시기도 엔진차에 비해서는 훨씬 더 덜하다. 진짜 할 게 없어요. 그러고 보니까 돈 들어갈 데가 없다. 지금 제가 전기비 드는 게 해봤자 한 1, 2주에 한 번 정도 초고속 충전을 쓰는데 이제 초고속 충전도 120kW 버전 2 슈퍼차저가 있고 250kW 그 버전 3 슈퍼차저가 있는데 버전 3 슈퍼차저는 충전을 하는 시간당 요금 계산이 들어오고 버전 2 같은 경우는 용량당 비용 계산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버전 3 같은 경우는 이제 갯빠르다 보니까 10분 충전하면 3,000원 정도 나와요. 근데 5%에서 10분 충전하면 한 40%가 찹니다. 35에서 한 40% 정도 차요. 대략 한 200km 정도 가거든요. 기름차 연비가 어느 정도 되지? 리터당 20km로 계산을 하면은 대충 한 2,000원. 아, 택도 없구나. 거의 한 10분의 1에서 20분의 1 정도 연료비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건 슈퍼차저 그리고 때렸을 때고 슈퍼차저 말고 완속으로 하면은 비용이 더 줄거든요. 근데 저는 대부분 집 아파트에서 완속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비용이 한 달에 지금 여기 띄워드릴게요. 여기 띄워드리는데 충전 속도 부분에서도 솔직히 슈퍼차저가 있기 때문에 딱히 걱정할 필요가 없고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전혀 걱정할 부분이 없죠. 아, 아까 오토파일럿 부분에서 제가 좀 설명을 안 한 부분이 있는데 오토파일럿이 진짜 웬만한 상황에서는 개쩌는 기능이 맞아요. 튜브부터 해가지고 자율주행 그나마 괜찮다는 다른 회사들이랑 비교한 영상들이 있는데 비교도 안 됩니다. 테슬라가 그냥 압도적으로 성능 격차가 나기 때문에 이건 타본 사람 압니다. 진짜 이거 하나만큼은 기가 막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일단 테슬라가 업데이트 주기가 굉장히 느립니다. 물론 내부 UI랑 기능적인 펌웨어 부분에서의 업데이트 자체는 굉장히 자주 하거든요. 지도 업데이트가 잘 안 됩니다. 지도가 그림 자체가 업데이트가 되더라도 도로가 인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기준에서 서울 다닐 때 불편한 부분은 또 월드컵 대교 안 찍혀요. 월드컵 대교의 루트 검색 아무것도 안 되고 서부관선 지하로 들어가는 고속도로가 있거든요. 거기가 긴데 이게 작동을 안 합니다. 그 주변 도로를 찍혀요. 그러니까 도로가 아직까지도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 갈 때 제일 짜증난다. 제가 주변에 테슬라 타는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공통적으로 겪는 짜증남. 그리고 이 구간에서 오토파일럿을 키우고 가면 팬텀 브레이킹 증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새벽에도 테스트 해봤어요. 차가 있든 없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수동으로 운전을 하든지 아니면 오토파일럿을 킨 상태로 이 엑셀을 밟아가지고 그냥 속도 조절만 내가 해주든지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저기 올림픽도로에서 돌아오는 방향이 있어요. 실선이 엄청나게 두껍게 나 있는 5차선인데 중간에 3차선 하나만 그 두꺼운 사이 구간이 있습니다. 오토파일럿을 키고 달리면은 중간에 가다가 오토파일럿이 끊겨요. 그러니까 서울을 자주 다니면서 거슬리는 구간은 그 두 개랑 지도 패치가 안 돼서 안 되는 그 서브
서부 간선도로 그 구간이 조금 거슬린다. 거슬리는 부분 얘기해야 되니까 딱 하나만 더 할게요. 이거 지도 쓰레기입니다. 이거 사람이 보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안 알려줘요. 과속 카메라. 근데 오토파일럿만 켜고 다닐 거면 딱히 큰 상관 없습니다. 어차피 그냥 정기속도 기준 지키면서 다니면. 두 번째, 이거 빠져나가야 되는 차선이 몇 차선 빠져나가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좌회전을 나가야 된다. 근데 내가 3, 4차선을 달리고 있는데 어디인지 표기를 안 해줘요. 내비 어플들은 그걸 표시를 해주거든요. 정확히는 표기가 안 되는 게 아니고 되는데 되는 구간이 극소수입니다. 이럴 거면 도대체 그 기능을 왜 넣어놨는지 모르겠어요. 할 거면 다 하든지. 내비에서 이거 내비가 알림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비를 찍고 가면은 몇백 미터 뒤에 좌회전입니다 막 이런 거 한자 말이에요. 빨리 알려주는 구간도 있는데 아닌 구간은 도착을 해서 알려줘요. 한 진짜 50m 남았을 때 걔가 말하는 도중에 넘어가 버려요. 이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게 진짜 불편합니다. 그래서 내비는 솔직히 얘 내비는 그냥 오토파일럿 쓰는 용도로 쓴다고 봐야 되고, 아니면 휴대폰 내비를 따로 틀어놓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불편한 점들만 많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해서 좋습니다. 태블릿 여기 기능에도 스포티파이도 이제 추가됐고 디즈니 플러스도 추가됐고 게임도 되고 넷플릭스 유튜브가 되거든요. 차 섰을 때만 가능합니다. 근데 게임 같은 경우는 아마 나중에 할 것 같은 게, 지금 여기 들어간 프로세서 같은 경우는 인텔의 아톰이 들어가 있는데, 아톰 같은 경우는 넷북에 들어가는 프로세서거든요. 굉장히 구려요. 이번에 차 받은 사람들 모델 3, 모델 Y 라이젠 달려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라이젠이랑 상위급 모델 트림 시연할 때 거기에 나왔었거든요. 막 위쳐도 할 수 있고 막 한다고. 걔들은 막 뒷자리에도 디스플레이 있거든. 하급 모델도 출시할 때 지금 라이젠 달아서 나오더라고요. 그분들은 인터넷도 빠르고 이거 넷플릭스 유튜브 이런 키는 것도 엄청 빠르다고 하던데, 아톰 진짜 개극혐입니다. 인터넷 창은 안 킨 지 한참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근데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볼 때는 렉이 안 걸립니다. 잠깐 들어갈 때는 좀 느린데 아무튼 좋아요. 여기 무선 충전기 고속 충전 됩니다. 여기 밑에 두 개 있고 USB-C 타입 포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얘들 고속 충전 지원됩니다. 제가 테스트 해봤을 때 맥북 충전도 됐었고, 아이패드 프로 같은 경우는 25W 충전. 트렁크, 아 트렁크 진짜 넓습니다. 얘가 약간 작은 SUV인데 트렁크가 진짜 넓습니다. 전기차다 보니까 프렁크, 그러니까 앞쪽에도 짐 실을 공간이 있고 뒤에 같은 경우도 밑에 뚜껑 열면은 또 하단부에도 짐을 막 넣을 수 있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짐 싣고 다니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모델 Y 타다가 S로 바꿀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S 신형 나오면. 왜냐면 거기에 프로세서도 업그레이드 했고 에어 서스펜션, 아 그 얘기 안 했구나. 주행 관련해서 얘기를 안 했구나. 전기차다 보니까 가속감 하나는 장난 아니에요. 제로백이 얘가 5초거든요. 근데 제로백 5초면은 웬만한 스포츠카 수준, 솔직히 이 정도만 돼도 일상생활로 하기에는 과할 정도로 가속감이 좋습니다. 가속감을 조절을 할 수 있어요. 컴포트 모드가 있고 일반 모드 있고, 또 퍼포먼스 라인에는 무슨 스포츠 모드인가도 있는데, 얘는 이제 일반 그거랑 컴포트 모드 있는데 너무 이제 울컥울컥 거리는 느낌이 든 다음에 컴포트 모드에 놓고 하면 부드럽게 가속감이랑 쓰는 거랑 편안하게 탈 수 있고 최고 속도도 꽤나 잘 나오고 주행 부분에서는 크게 깔 건 없다. 아! 승차감! 저는 얘 승차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 기준에서는 나쁘지 않은데 만일에 옆자리에 다른 사람을 태웠을 때는 승차감이 조금 단단하긴 합니다. 딱딱하다는 느낌이 아니고 단단해요. 이게 무슨 차이냐면, 딱딱한 거는 그냥 모든 노면의 느낌을 다 받아들이는 그런 느낌이라고 하면, 단단한 거는 노면의 느낌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면서 바닥에 붙어있는 느낌이 좀 강합니다, 이 차가. 내가 핸들을 이렇게 막 좌우로 훅훅훅훅 틀어도 바닥에 막 끈끈이 붙은 것처럼 붙어다니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옆자리에 다른 사람 태우면 옆자리 사람이 살짝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S로 바꾸려고 했던 이유도 에어서스펜션이 달려있다고 해서. 근데 구형 같은 경우는 에어서스펜션이 달려있는데 별 차이를 모르겠대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이번 신형 리프레시 되면은 좋지 않을까 해서 사보려는 건데 아직 모르니까, 생각보다 그 S로 바꾸면은 트렁크 사이즈가 거슬릴 것 같아가지고 모델 Y에 너무 적응이 돼버릴까 고민 중이긴 합니다. 아, 한 가지 단점, 회전 타각이 좀 구려요. 그래서 유턴 돌 때 너무 크게 돕니다. 그리고 지하주차장도 약간 난이도가 조금 어렵습니다. 진짜 좁은 데 들어가면 빠꾸 좀 많이 해야 돼요. 저는 Y 잘 타고 있어요. 저 6,000이었습니다 보조금 받고 샀어요. 근데 지금 이 모델 Y 롱레인지 가격이 얼마냐면 9천만 원인가 그래요. 제가 산 지 1년 됐는데 50%가 올랐어요, 가격이. 근데 보조금도 아마 줄 거예요, 지금 사시는 분들은. 연도도 지났고, 이게 연도 지날 때마다 보조금이 계속 까지거든요. 저는 진짜 잘 샀다, 굉장한 꿀을 빨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잘 산 것 같아요. 기능을 좀 추가해줬으면 하는 기능은 안전벨트 했을 때 텐션 들어가는 거. 탁 차고 하면 여기 쓱 하면서 한번 이렇게 잡아주는 차가 있거든요. 그 기능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특허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한번 타봤는데 죽이더라고요.
아!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썸팅 관련해서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테슬라 모델 Y 같은 경우는 위에 전체 통짜율이거든요. 뒷자리들은 썸팅이 돼 있어요. 근데 앞자리 좌우랑 전면은 썸팅이 안 돼 있거든요. 자외선 차단 능력이 안 좋지 않을까 생각해가지고 제가 장비를 샀어요. 자외선 차단 측정기, 추가율 측정기랑 이거 측정기랑 해서 다 사서 테스트를 다 해봤습니다. 전면이랑 좌우 그리고 천장 같은 경우는 99.9%라고 보시면 되고, 뒷자리 사이드 같은 경우가 오히려 색깔이 들어가 있는데도 96%인가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앞자리 있을 때는 자외선 부분에서 피부가 노화될 걱정은 딱히 안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다. 자외선 차단 능력이 좋은 거지 적외선이나 가시광선 차단은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되고, 말 그대로 뜨겁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면 에어컨 있으면 버틸 수 있는 정도? 아, 진짜 별로인 거. 오른쪽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는 광각이거든요. 왼쪽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는 광각이 아니에요, 얘. 근데 지금은 펌웨어 업데이트 되면서는 깜빡이를 켜면 그쪽 라인 카메라 있거든요, 뒤 보는 거. 그 카메라에 표기가 돼가지고 이거 보고 할 수도 있는데, 이거 솔직히 근데 위치가 손에 가리는 위치라서 이게 많이 위로 올리고 커스텀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아직까지는 좀 별로입니다. 평범한 상황에는 상관이 없는데 고속도로에서 진출입할 때 돌아서 나오면서 들어가야 되면은 이게 안 보입니다. 돌아서 나올 때 여기에 차 있는 걸 보고 깜빡이 넣고 들어가야 되는데 아예 안 보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하든지 숄더 체크하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정말 귀찮습니다. 그래서 그걸 시켜놨습니다. 제가 바꿀 겁니다. 사제로. 지금 제 눈으로 보인 시야가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진짜 한 차선밖에 안 보여요. 이걸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짜잔. 바꿨습니다. 개넓어졌습니다. 조금 왜곡이 생기긴 했지만 이 정도면 만족. 예전엔 솔직히 별로였었는데 펌웨어가지고 해결된 부분들이 대부분 다 해결됐거든요. 처음에 단점이라고 했던 게 소프트웨어로 다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었어가지고 그건 다 해결돼가지고 따봉입니다. 만일에 그 라이젠 CPU 같은 경우도 업그레이드 돈 내고 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은 좋을 것 같다. 혹시나 더 궁금하거나 테슬라 이 부분은 별론가요? 막 이런 거 물어보시면 제가 웬만한 거는 다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차 딱히 안 탈 것 같아요. 정말 좋습니다. 진짜 별 다섯 개 드리겠습니다. 별이 다섯 개! 여기까지 눈쟁이였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거 설명 안 한 것 같네. 휴대폰으로 진짜 웬만한 컨트롤 다 가능해가지고 차 빼주세요! 막 이런 거 하면 잠금 풀어드릴게요. 알아서 빼시고 알아서 그거 해주시면 될 것 같아. 이런 건데 사이드 브레이크 채우고 막 이런 거 그런 거 없으니까 얘는. 장점이 솔직히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설명을 할 게 좀 많다. 그만큼 좋다.